아니 어떻게? 어떻게 무인 세탁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긴 설명보다 바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꼭꼭 씹어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영상입니다. 청주의 24시간 무인 코인 세탁방인데 자정이 지난 시간에 저렇게 흰색 티셔츠에 남자 두 명과 여자 한 명, 젊은 남녀가 세탁방에 들어와서 빨래가 있나 싶었더니 숟가락도 놓고 젓가락도 놓고 자연스럽게 정수기에 물도 뜨고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싸온 음식을 먹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저게 고스란히 CCTV에 포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저기 CCTV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저게 잘못된 행동이랑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저렇게 출동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코인 빨래방에 보면은 이 안마 의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 동전 놓고 안마 받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빨래방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려고 온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있는데 출동을 했냐면 손님이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고 있는 모양들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이 좀 위협적인 느낌도 있고 빨래방에 빨래하러 온 게 아니라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불쾌해서 손님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적시에 저렇게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처벌 가능성 충분해 보입니다. 일단 만약에 위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저렇게 개방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저 빨래방은 관리자나 소유자가 빨래하러 온 손님을 위해서 개방을 해놓는 곳이잖아요. 그 의사에 반해서 저렇게 들어와서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음식 먹는 공간처럼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건조물 침입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빨래방 점주가 이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무인 점포에 굉장히 이런 여러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 다 일일이 다 대응을 하다 보면요. 점포 업주들 장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손해배상한다 하더라도 소문나면은 손님들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벌받는 것은 둘째고 이 점주들의 어떤 방해가 현실적으로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 굉장히 속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등을 우려해 고소를 포기했는데 이런 일이 뭐 한두 번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더 씁쓸해집니다. 글쎄요, 뭐 좀 밤사이 저런 코인 세탁방에서 일도 있었고요.